지금부터 두부 전국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전국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두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파, 그리고 생굴, 새우젓, 홍고추, 참기름, 소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두부는 2 곱하기 3cm 직사각형에 두께는 1cm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굴을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시고 굴을 넣어서 이렇게 잘 흔들어서 굴을 씻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홍고추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으로 들어가는 홍고추는 길이 3cm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씨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요. 두께는 0.5cm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고추 0.5cm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실파도 3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젓은 곱게 다져서 국물만 사용하게 됩니다. 맑은 적국지게이기 때문에 새우젓을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곱게 다져서 면포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국물을 짜서 국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국물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국물을 좀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 2컵 정도를 부어서 끓여주시는데요. 완성돼서 제출해야 될 국물이 1컵 200ml 정도이기 때문에 2컵 정도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끓여주시고요. 자, 지급된 마늘은 다져주시겠습니다. 준비한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적국물, 새우젓 걸러서 국물만 준비한 것과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요. 다져 준비한 마늘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끓어오를 때까지 먼저 1차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두부가 먼저 이렇게 끓고 간을 맞추신 다음에 씻어서 준비한 굴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익을 수 있도록 먼저 끓여주시고요. 굴은 나중에 넣어서 굴의 모양이 팅글팅글해지게 살짝만 끓을 수 있게 이렇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끓이게 되면 맑은 굴인데 국물이 탁해지겠죠. 그래서 굴을 넣고 굴이 팅글팅글해지면 여기에 홍고추와 실파 썰은 걸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서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할 때는 먼저 그릇에다가 건지를 좀 감아주시고요. 국물은 1컵 정도가 되게 이렇게 해서 두부 전국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조림에는 두부가 지급되고요. 간장, 깨소금, 설탕, 소금, 그리고 참기름, 파마늘, 고명으로 올라갈 실고추가 준비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물기를 제거를 하면서 소금에 절여야 되는데요. 두부는 3 곱하기 4.5cm, 두께는 0.8cm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 정도 길이에 3cm, 이렇게 0.8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두부조림의 개수는 8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를 소금에 절이기 전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고 절여주시면
물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썰은 두부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양념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채를 고명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파를 2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파 안쪽 부분은 빼시고요. 이거를 곱게 채 썰겠습니다. 대파는 고명으로 올라갈 파를 먼저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나머지를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 2cm 길이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실고추도 대파 크기로 2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물기를 닦아서 팬에다가 노릇하게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부분도 이렇게 키친타올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팬에다가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주겠습니다. 두부가 노릇하게 이렇게 앞뒤로 지져졌습니다. 그러면 지진 두부를 잠시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이제 두부 조림을 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먼저 넣고요. 설탕, 참기름, 해소, 그리고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후춧가루. 냄비에다가 두부조림을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바닥에 두부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두부에 양념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양념을 했던 그릇에 물 3큰술 정도를 부어서 그릇을 닦아서 냄비에 부어주겠습니다. 이제 두부조림이 거의 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채썬 거를 나란히 올려주시고요. 대파 채썬거 올린 옆에 이렇게 나란히 실고추도 고명을 올려주시고요. 고명을 올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고명을 올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야 대파가 고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파가 숨이 죽어야 됩니다. 대파가 살아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뜸을 좀 들여주겠습니다.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다가 졸여진 두부조림을 담아서 촉촉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국물을 좀 끼얹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림이기 때문에 국물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둣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둣국을 만드는 재료에는 김치, 그다음에 숙주나물, 두부, 소고기, 달걀, 그리고 미나리 초대에 이용될 미나리, 밀가루,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둣국에 고기가 이렇게 지급이 되면 이거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에 반절 정도는 이렇게 썰어서 육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불을 켜시고요. 찬물부터, 육수를 끓일 때는 찬물부터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마늘 한쪽 넣어주시고, 파 살짝 썰어서 향채를 넣어서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먼저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두피 반죽을 먼저 해서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급된 밀가루를, 겉가루를 조금 남겨주시고요. 만두피 반죽을 하겠습니다. 반죽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찬물을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만 반죽을 하셔서 무생크림에 담아서 숙성을 잠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가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무생크림을 이용해서 반죽 숙성을 시켜놓겠습니다. 만두 소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있고 두부, 숙주를 먼저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숙주 머리 꼬리 떼서 준비를 하시고요. 숙주 머리 꼬리 떼서 준비를 한 걸 찬물에 한번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숙주 두부의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이를 으깨주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으깨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고기를 다져주겠습니다. 김치가 있으면 김치 양념 부분을 좀 털어내시고요. 훑어서 내시고 김치를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진 김치는 국물을 조금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냄비에 물을 좀 부어서요. 소금을 살짝 넣은 다음에 끓어오르면 숙주를 살짝 데쳐서 마늘 소에 넣겠습니다. 데쳐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숙주나물도 곱게 이렇게 다져줍니다. 그래서 숙주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좀 이렇게 좀 짜주시고요. 물이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만두가 소가 질어서 만두 피가 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좀 잘 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 재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만두 소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육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기 육수, 체에다 면보를 바르고, 체에다가 면보를 넣고 잘 볶아서 고기 육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둣국의 간은 국간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걸러진 육수를 냄비에 부어 주시고요. 국간장으로 속과 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재료에 국간장이 지급이 되면 꼭 국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을 맞춰서 국물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만두국에 들어가는 고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달걀 지단을 부치면서 만두국에는 특별하게 미나리 초대를 같이 붙여서 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미나리 초대는 황백으로 나눈 달걀 지단을 미나리 달걀 지단 부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잘 섞은 다음에 체에다가 내려서 이 지단을 부칠 준비를 하셔서요. 노란색 지단, 그다음에 흰색 지단을 부치시고 조금만 달걀물을 조금만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초대를 만들 텐데요. 미나리 지급된 미나리는 잘 손질하셔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2cm 정도 폭을 맞추셔서 얘를 꼬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미나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꼬지를 꽂아주시고요. 마른 목불 지단이 두 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 6cm 길이에 맞춰서 다시 이거를 꼬지를 꽂아주십니다. 두루 이렇게 꼬지를 꽂아주시고요. 미나리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겠습니다. 밀가루를 다음에 달걀은 뭐 흰자, 노른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남은 그런 달걀물을 묻혀서 미나리 초대를 미나리 달걀 지단을 부치시면서 같이 부치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흰자, 노른자 지단을 먼저 부치시고 난 후에 미나리 초대를 부칠 건데요. 미나리 초대에 불 너무 세지 않게 하셔야 미나리 색깔을 유지하면서 예쁜 녹색의 미나리 초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꼬지에 꼬인 미나리를 밀가루를 한번 익혀서 달걀물을 묻혀서 이렇게 지져주시는데요. 처음에 팬에 넣었을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 이 초대가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붙어서 초대가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살짝 익으면 돌려서 마저 익히시고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두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으깨서 준비해 놓은 거 숙주, 소고기, 다진 김치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은 살짝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후춧가루를 살짝 넣어서 만두소를 만들어서 준비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만두소가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다음으로는 만두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를 만들면서 아까 소고기 육수 불러서 국간장으로 간 맞춰놓은 거를 먼저 불에다가 좀 올려놓으셔서 끓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만두가 다 만들어졌을 때 금방 만두를 국을 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죽이 잘 숙성이 됐네요. 잘 숙성된 만두 반죽을 다섯 개 이상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6등분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분리하기 편하게 6등분으로 먼저 분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밀가루가 살짝 필요하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씩 만두피를 빚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름 8cm 정도의 크기의 만두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를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만두 소를 좀 분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소를 분리를 좀 하셔서 이렇게 만드셔야 만두의 크기가 일정하겠죠. 8cm 정도의 지름 8cm 정도의 만두피를 만들기 때문에 완성된 만두의 크기는 4cm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반절을 접어서 이렇게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잘 붙여주시고요. 벌어지지 않도록 잘 붙이신 다음에 양 끝을 1cm 정도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만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이상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등분을 했죠. 그래서 6개 정도 만두를 만드시면 뚝국에 들어갈 공명을 썰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가 식으면 이렇게 꼬지를 돌려가면서 초대에서 빼주시고요. 마른 목골로 써실 텐데 2cm 정도 지름을 맞춰서 2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면이 2cm 정도 되게 초대 고명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도 2cm 정도 폭 2cm 정도를 맞추시고 자, 마른 모 모양으로 2개 준비를 하시고요. 흰자도 마찬가지로 폭을 2cm 정도로 맞춰서 이렇게 먼저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비스듬하게 마른 모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명도 준비가 다 됐고요. 제가 국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만두를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에 만두를 넣어서 이렇게 만두가 떠오르고 투명해질 때까지 만두국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육수는 만두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고요. 준비한 달걀 고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자 그리고 미나리 초대 고명 이렇게 달걀 지단 고명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두국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매작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작과는 생강, 잣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밀가루, 설탕, 소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작과를 버무릴 시럽을 앉혀 놓으셔야 되는데요. 냄비에다가 5큰술의 설탕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냄비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동량의 물을 부어서 설탕을 녹이면서 시럽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설탕 시럽을 만들 때는 절대 젓지 않아야 됩니다. 설탕은 결정화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설탕이 뭉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을 켜서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서 설탕 입자가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두어서 시럽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매작과 반죽을 해볼 텐데요. 자, 밀가루를 체에 한번 내려서 혹시 반죽이 질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내려주시고요.
넣어서 반죽은 생강을 다져서 물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생강즙을 만들어서 이 생강즙을 이용해서 생강즙으로 여자과 반죽을 하겠습니다. 그냥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진 생강에 물을 좀 부어서 생강즙을 만들어서 여자과 반죽을 하겠습니다.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인생팩에 넣어서 반죽을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반죽 숙성을 시켜주시고 숙성된 반죽을 매작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작가는 한가이기 때문에 덧가루를 쓰시면 튀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텁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덧가루를 쓰지 않고 이렇게 0.2mm 두께 정도가 되게, 0.2cm 두께가 정도가 되게 이렇게 얇게 밀어주겠습니다. 밀어서 먼저 매작과의 길이가 5cm, 폭 2cm 크기로 먼저 썰어주시겠는데요. 길이 먼저 맞춰서 5cm 썰어주시고요. 이 짜투리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5cm, 폭 2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매작가를 만들어 보죠. 매작가 모양의 칼집을 낼 텐데요. 가운데에 길게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때 매작가를 만들 때 칼집은 과도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양 가에 조금 가운데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안으로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처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은 10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튀겨지면서 잘못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개 정도 이렇게 매작가를 만드시면 됩니다. 끝 1cm 정도를 남기시고 길게 가운데 칼집을 내시고 양 옆에는 조금 적게 4천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셔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예쁜 매작가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작가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시럽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럽은 한쪽에 놔두시고요. 이제 튀김을 할 튀김 기름을 올려주겠습니다. 매작과는 90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A4 용지에다가 잣가루를 만들겠습니다. 매작과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작과 튀김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짜투리가 남은 반죽을 이용해서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매작과 반죽을 넣었을 때 바로 떠오르면 큰일 납니다.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매작과를 튀길 온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작과를 만든 매작과를 이제 넣어주시고요. 이 한가는 기름을 먹여가면서 튀기는 거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부터 튀기기 시작해서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표면이 매끄럽게 튀겨집니다. 그래서 짜투리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만들어진 매작과를 넣어서 튀겨주겠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이렇게 튀겨줍니다. 그래서 매작과가 낮은 온도에서부터 기름을 먹으면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뜨거운 온도에서 아주 매작과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기름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황금 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매작과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약간 퍽퍽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얘가
바삭하게 튀겨진 내장과는 아주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까지 내장과를 튀겨주겠습니다. 내장과가 이렇게 튀겨질수록 만젓가락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달그락달그락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름에 튀겨진 이 과자는 지금 색깔보다 건졌을 때 색깔이 살짝 진하게 더 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당히 튀겨진 상태에서 내장과를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시럽에 기름기를 뺀 내장과를 이렇게 시럽에 잘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작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생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생채는 무와 파, 마늘, 생강, 그리고 설탕, 소금, 식초, 깨소금, 우춧가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를 먼저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6cm 정도 맞춰 주시고요. 두께는 0.2cm 정도로 곱게 채를 썰겠습니다. 무 길이대로 먼저 펜으로 이렇게 썰어서 고춧가루 물을 먼저 들여놔야 되는데요. 자, 고춧가루가 너무 붉으면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고춧가루를 채 한번 이렇게 내려서 물을 고춧물을 먼저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춧물을 먼저 들여 넣어 주시고요. 무생채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 양념장은 소금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식초, 생강은 다져서 즙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생채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무생채를 미리 무쳐놓게 되면 아주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고춧물을 먼저 들인 다음에 생채 양념은 따로 준비를 해놨다가 내일 직전에 이렇게 묻혀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생채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무숙 장아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숙 장아찌에는 무가 지급되고요. 미나리, 소고기, 그리고 양념, 골명으로 올라갈 실고추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를 간장에 절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무는 5cm 길이로 썰어 주시고요. 두께는 0.6cm 곱하기 0.6cm 나무 젓가락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를 먼저 썰어서 간장에 먼저 절여주시겠습니다. 간장
3큰술 정도 간장에 이렇게 절여 넣겠습니다. 무숙 장아찌가 완성되었을 때 간장에 절여진 무 색깔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를 이렇게 간장에다 절여 놓으셔야 됩니다. 절여 놓으신 다음에 이제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다리면 깨끗하게 씻어서 4cm 크기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 준비 해놓으시고요. 실고추, 감용으로 준비하는 실고추는 2cm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무가 이렇게 적당히 절여졌으면 무의 간장 색이 잘 빨리 배일 수 있도록 한번 냄비에다가 이 간장물을 따라서 끓여서 간장물을 부어서 살짝 끓여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한 번 더 절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양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 계속 다진 마늘, 다진파, 고춧가루. 다른 간장물을 다시 한번 끓여식혀서 이렇게 무에다가 절여주시고요. 그래서 무를 절이게 되면 무에 간장물이 빨리 식혀내다가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요. 고기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 간장에 절여졌던 무를 간장물을 짜서 우리가 볶아주겠습니다. 무를 넣고 고기와 무가 거의 다 익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넣고 미나리가 손이 죽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숨이 다 죽을 정도로 볶아졌으면 여기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깨와 뜯어놓은 실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를 넣고 너무 오래 볶게 되면 미나리의 색이 죽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를 넣고는 살짝만 볶아주셔서 미나리의 색이 살아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접시에 담으시면서 실고추도 기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보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무숙 장아찌를 완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미나리 강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 강예를 미나리를 데치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미나리는 잎을 제거를 한 다음에 질긴 부분도 다 정리를 하시고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손대지 마시고 이파리만 정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미나리를 데쳐주겠습니다. 미나리
계란이랑 묻혀서 찬물에 헹궈서 파랗게 엔진을 해주시고요. 고기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육은 찬물부터 넣지 않고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어서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지단은 두 개를 한 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미나리 강의 크기는 폭이 1cm, 길이 5cm로 준비를 하시면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서 편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서 삶아주시고, 자, 고기가 삶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 붙여서 1.5 곱하기 5cm로 썰어주시고요. 홍고추는 길이 4cm, 두께 0.5cm로 잘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는 이렇게 갈라서 빼주시고요. 홍고추 길이 4cm, 두께 0.5cm 크기로 8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편육이 다 익었습니다. 편육을 꺼내서 같은 크기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5cm, 폭 1.5cm로 고기를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나리 강이를 말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고기를 맨 밑에다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달걀 흰자,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홍고추 이렇게 가운데다가 올려주신 다음에 미나리를 검지 손가락으로 고기 쪽에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미나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네 번 감아주시는데요. 이렇게 강에 3분의 1 정도가 될 때까지 미나리를 감아주시고, 이때 미나리 길이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나리를 살짝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지로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강이를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개를 말아주셔야 됩니다. 미나리 강이가 8개를 감았으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팅을 주시고요. 자, 미나리 강에는 초고추장과 꼭 곁들여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초고추장을 곁들일 수도 있고, 이 미나리 가운데에다가 초고추장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추장은 고추장에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설탕 넣어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 주셔야 됩니다.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서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강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대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숙을 만드는 재료는 배, 생강, 그리고 통후추, 백설탕, 황설탕, 잣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강물을 앉혀 놓으셔야 되는데요. 생강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씻어서 편으로 이렇게 생강을 썰어줍니다. 생강을 편으로 썰어서 냄비에 물을 넣고 생강을 먼저 생강물을 끓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는 웨지로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배를 3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배 시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넋비공 모양으로 한입 크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모서리를 좀 쳐주시고요.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도록 C 부분을 잘라주십니다. 통후추를 배에다가 박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배 가운데 후추를 먼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후추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심어서 나중에 배숲을 끓이게 되면 이 통후추가 빠져나오기가 식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후추를 박아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에 먼저 후추를 박아주시고요. 양옆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후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생강국이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팬에다가 생강국을 먼저 불러주시고요. 다시 냄비에다가 생강국을 부어서 다시 불에 올리겠습니다. 끓어진 생강물을 불에다 올리고 황설탕으로 색깔을 내주겠습니다. 네. 황설탕을 넣어서 색깔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백설탕을 좀 더 넣어서 당도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고 배숲 만든 배를 넣어서 배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숙이 배가 투명해질 때까지 끓었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먼저 이건 배숙은 차갑게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먼저 국물을 좀 이렇게 그릇에다 식혀주시고요. 완성물에다가 익혀진 배를 주시고요. 완성된 배숙을 먼저 담아주시고요. 한김시킨 배숙 국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겠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부어진 다음에 여기에 잣을 올려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숙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쌈 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김치에 절인 배추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배추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큰 이파리 쪽을 이렇게 골라 주시고요. 배추 줄기 쪽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 이파리만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배추 줄기 쪽은 3 곱하기 3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 줄기가 많이 절여지지 않았으면 무와 함께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절여졌으면 그냥 쓰시고요. 덜 절여졌으면 무와 절일 때, 무를 절일 때 같이 절여주시면 됩니다. 무도 배추와 같은 크기로 3 곱하기 3 크기로 썰어주시겠습니다. 살짝 절여주시는데요. 이때 배추가 미처 덜 절여졌으면 배추 이렇게 줄기 쪽 썰은 것도 무와 함께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무 절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3cm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쪽파도 미나리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겨자 잎이나 그리고 가시 지급이 되면 마찬가지로 3cm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과일 들어가는 과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무와 같은 크기로 썰겠습니다. 3 곱하기 3cm 정도. 지급되는 해산물 낙지와 굴은 깨끗하게 소금물에 바락바락 문질러서 낙지는 다리에 있는 뻘을 제거해 주시고 씻어주시고요. 굴은 소금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양념, 생강. 보쌈 김치에 향채, 생강, 마늘은 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쌈 김치가 나오면 다지지 않고 채 썰어서 쓰시면 됩니다. 생강도 편으로 썰어서 채 썰고요. 마늘도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잣은 볶아를 떼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고추는 돌려받기에서 채를 썰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채 썰어서 넣고요. 자, 서기버섯은 물에 불려서 돌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곱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낙지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3cm 정도 채소 크기와 같이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에 지급된 새우젓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썰어서 준비한 생강과 마늘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절여진 무와 배추를 먼저 넣겠습니다. 절여진 배추와 무를 먼저 넣어서 한번 이렇게 버무리고 손질된 해산물, 낙지, 굴 넣어주시고요. 채소, 호파, 미나리, 겨자잎, 이제는 갓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먼저 버무린 다음에 적당히 버무려졌으면 이제 과일 종류, 밤 편으로 썬 거, 배 편으로 썬 거를 넣어서 살살 버무려주겠습니다. 과일을 넣고 너무 세게 버무리면 과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넣고는 살짝만 버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쌈 김치 소를 보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여진 배추 잎을 이렇게 고김치 그릇에다가 이렇게 겹쳐지게 이렇게 배추를 그릇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 버무린 김치를 이렇게 평평하게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추를 말아 주셔야 되는데요. 배추를 이 보쌈 김치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돌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잘 말아준 다음에 이제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 썰어 준비한 배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잣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설기버섯, 새싹 이렇게 고명 세 가지를 올려주시고요. 김치 국물을 약간 부어서 내주셔야 되는데, 김치를 버무렸던 그릇에 물을 조금 타서 그릇을 씻어서 가래 쪽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국물을 이렇게 뿌려서 내주시겠습니다. 보쌈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북어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구이 먼저 북어를 찬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서 젖은 면보에 적셔서 이렇게 국어를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젖은 면보에 불려서 국어를 불려주시고요. 국어구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늘은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깨소금,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장.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놓은 사이에 이제 북어가 잘 불었습니다. 북어가 잘 불었으면 이제 북어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북어 지느러미를 좀 잘라주시고요. 북어 이 등지러미를 자를 때는 항상 여기가 갈라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등이 갈라지겠죠? 그러면 북어가 세 쪽이 아니라 여섯 쪽이 나옵니다. 머리를 자른 다음에 6cm 정도 크기로 3등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뒤집어서 껍질 쪽에 칼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칼집을 내면 칼집을 넣을 때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북어구이가 익었을 때 오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 칼집을 껍질 쪽에 넣어줄 겁니다.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북어를 유장을 발라서 애벌구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유장은 참기름이 한 큰술 정도면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기름에 3분의 1 정도를 섞어서 이렇게 잘 손으로 섞어주시면 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장이 만들어지면 손질한 북어를 유장을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석쇠를 이용해서 직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화구이는 석쇠를 먼저 달구죠. 식용유를 이용해서 석쇠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석쇠에다가 구울 때는 이렇게
꼭 잡아서 이렇게 앞뒤로 구워주시는 게 북어가 이렇게 수축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화구이는 이 석쇠 위에다가 그냥 구워주셔도 되지만 북어구이는 꼭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북어를 앞뒤로 구워주시는 게 훨씬 수축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석쇠에 눌러서 앞뒤로 애벌구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벌구이 된 북어에다가 양념장을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추장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겠습니다. 양념장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 이미 북어를 애벌구이에서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다시 살짝만 익힐 수 있도록 앞뒤로 구워주겠습니다. 양념을 바른 다음에는 금방 타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양념이 타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북어구이가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의 모양을 살려서 머리 쪽부터 먼저 다발이부터 꼬리 이렇게 북어의 모양을 살려서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어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